제가 이준호 씨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공개됐던 7화 예고편 영상에서 영우가 준호에게 제가 이준호 씨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동안 영우 준호 커플을 응원해오던 많은 시청자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보여줬던 영우의 모습 때문에 준호가 앞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죠. 1화 회전문신에서 준호의 작은 친절로 인해 시작된 첫 만남 이후 준호와 영우는 의뢰와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해오면서 점점 친해져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누구에게나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준호가 영우에게도 마찬가지로 행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었지만 이화 웨딩드레스 사건에서 준호가 영우의 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고는 아주 혼이 나간 것처럼 한참 동안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잘생긴 한바다의 인기남이 영우에게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드라마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죠. 반했으니까? 환하게 웃으며 그런 준호가 싫지만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준호는 평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는 친절한 모습을 넘어서 영우에게는 좀 더 특별한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고래 얘기 말고는 준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영우에게 고래 얘기를 믿기로 앞으로는 같이 점심을 먹자고 제안한 후 그 외 시간에는 고래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하자며 영우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화에서 의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도 다 같이 건배를 할 때 영우 혼자만 뒤늦게 잔을 내밀자 그녀와 잔을 부딪혀주며 세심하게 영우를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가 끝난 후 준호가 영우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 그녀를 불러보지만 씩씩하게 인사만 하고 가버리는 영우의 뒷모습을 아련한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하죠. 같이 점심을 먹기로 한 영우가 저기 멀리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영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3화에서 영우의 아빠인 우광호가 영우는 아빠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서 외롭다는 말을 꺼내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슬퍼서 엉엉 울고 있는 아빠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어린 영우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앞으로 준호가 험난한 고생길을 걷게 될 것이 예측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아빠가 지금은 훨씬 나아졌다는 말을 하면서 희망이 아예 없어 보이지는 않았지만요. 이후로 영우의 아빠는 영우가 좋아하는 법을 통해 딸과 점점 친해져갔다면 준호는 영우가 가장 좋아하는 고래를 통해 그녀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화에서 사건의 증거자료로 쓰인 다리미를 보고는 향고래를 닮았다며 영우와 같은 생각을 한 유일한 사람이 준호였고 이후로 준호는 영우가 가장 좋아하는 고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3화 마지막 부분에서는 힘들어하는 영우를 위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바다와 고래를 볼 수 있는 선물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영우에게도 준호는 이미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2화에서 권민우가 영우의 등을 가볍게 터치할 때나 6화 마지막 백화점 신에서 수연이 영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 영우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녀는 다른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안거나 하면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가까워졌을 때는 한 번도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죠. 처음 준호와 같이 회전문을 통과하며 왈츠를 줄 때도 그렇고 3화에서 영우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을 매는 시늉을 할 때 준호가 그녀를 구하는 과정에서 영우의 엉덩이를 받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준호 씨의 손이 아직도 제 엉덩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뿐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폐가 있는 동생이 형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던 사건 현장을 조사할 때도 영우는 준호와 어깨가 바짝 붙은 상태로 마치 왈츠를 추듯 방 안을 돌아다니지만 그녀는 준호와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거부 반응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거기다 4화에서 절친 동그라미와의 통화 내용을 보면 영우가 대놓고 준호를 잘생겼다고 말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은 키가 크고 잘생겼어. 극 중에서 영우가 준호를 상대로 참참참 연습을 하는 장면에서 이준호는 우영우를 좋아한다. 사실입니까? 기습 공격을 날리자 준호가 크게 당황하다가 황도영 부장님이 대답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며 상황을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준호가 센스 있게 그 상황을 잘 넘긴 것으로 보였지만 정작 대답을 한 준호는 그 후로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바로 직전 대화를 통해 영우에게 본심을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것이 마치 그녀에게는 거짓을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민호와 술을 마시는 장면에서는 혹시나 자신의 그런 대답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비치지는 않았을까 걱정하기도 하죠. 내가 그 사람을 안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네. 하지만 5화에서 영우가 수연을 향해 봄날의 햇살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보면 봄날의 햇살 같아.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영우는 로스쿨 시절부터 수연이 자신을 위해 했던 일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준호가 여태까지 그녀에게 해준 모든 따뜻한 행동들도 영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차곡차곡 쌓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6화에서 영우가 수연에게 점점 마음을 여는 장면이 나왔듯이 7화에서는 이제 준호에게도 조금씩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